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을 PC 화면으로 연결하는 미러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할 경우나 또 스마트폰에서 각종 앱을 실행하여 큰 화면으로 활용할 경우에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키네마스터 등 영상 편집을 할 경우에 이 기능을 이용하면 큰 PC 모니터 화면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폰과 PC에 각각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는 팀뷰어 퀵 서포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PC에는 팀뷰어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폰에서 팀뷰어 퀵 서포트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여기서요.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요. 팀뷰어 퀵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겁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경우에 반드시 요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앱을 설치할 때는 비슷한 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앱 아이콘을 확인하신 뒤에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PC에서 팀뷰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앱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더보기 있죠? 예, 더보기 여기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십시오. 하셔서 아래 보시면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PC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 네이버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대부분 많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네이버 소프트웨어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서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서 팀뷰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팀뷰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뒤에 건 아닙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앞에 거를 하시면 됩니다. 터치. 이렇게 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확인 후 다운로드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다운로드 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제 PC에서는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됩니다. 다운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고 또 다른 PC에 따라서는 바로 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클릭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뭐 팝업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동의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십시오. 이럴 경우에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예,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창을 다 닫고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PC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PC 화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있는 퀵 서포트 요거입니다. 퀵 서포트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지금 자신의 전송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 자신의 전송 코드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 PC에 있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팀뷰어가 편리한 것이 다른 그 미러링 이 프로그램들은 뭐 회원을 가입해야 되고 또 아이디를 이렇게 막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팀뷰어는 아이디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스마트폰이나 이게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접속 코드만 이것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스마트폰에 지금 자동으로 생성된 접속 코드 있죠. 이것을 PC에 팀뷰어를 실행해서 나타나는 이 창에다가 파트너 아이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지금 스마트폰에 생성된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1375, 1375. 이런 코드를 쭉 달아서 연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결을 다 하셨으면은 연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제 바로 자신의 스마트폰과 PC 간의 미러링 기능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원격 지원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안내창이 뜹니다. 여기서 허용하시면 됩니다. 허용을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으면은 여기서 시작하기 있죠.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스마트폰과 내 PC 간에 미러링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지금 PC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좀 크기가 작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 크기로 할 경우에는 화면 보이죠? 화면 보이는 저 부분을요, 클릭하시면은 이 스마트폰 화면이 내 PC 전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키네마스터 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 앱을 실행하셔서 스마트폰 화면을 PC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여기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새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화면 비율을 16대 9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불러오면 되겠죠. 영상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터치하시면은 아래에 키네마스터 타임라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하셔서 그 앱이 바로 지금 보이는 PC 화면에서 바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작은 화면보다도 큰 화면에서 작업하면은 훨씬 편리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작은 화면을 큰 PC 화면 모니터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미러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